세계적 석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제학자분이 책도 엄청 많이 판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뭐한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분석해 봤는데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뭐 지금 문 정부가 하는 거는 뭐 다 엉터리고 뭐 산업정책이 없는 게 문제래요. 그러면 이제 산업정책을 뭘 키워야 되냐고요. 어느 산업을. 어느 산업을 키우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의사라면. 거기서 끝이에요. 국가가 산업정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대문짝만한 인터뷰로 나와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또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팽개쳐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정부에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싸가지 없다 그럴 거라. 저는 정부에 있지도 않고 정부에 갈 생각도 없고 선거에 나가지도 않고 정치를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혹세무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는 앞으로 지금 경제를 이유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민주주의하고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정을 이제 하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독재한 나라들은 다 망했거든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여도 독재적인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은 다 오래 그 발전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 근대 이후의 이 역사를 보면 권위주의, 독재, 독점 이런 것을 한 사회는 일시적 번영을 누린 사례는 많이 있으나 그 번영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기복은 있지만 번영한 나라들은 다 정도 차이도 있고 특징도 좀씩 다르지만 민주주의를 해온 나라들이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 이제 1인당 국민소득 그 순위표 그거를 쫙 보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학술적으로는 다 결론이 난 사항인데 우리나라 이게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이유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어저께 뭐 아주 경사났어 그런 분위기예요.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잘한다 보다 못한다가 1% 많이 나왔다고 해갖고 어떤 신문들은 보면 막 완전 축제 분위기잖아요. 좋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철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제 정치를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국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지지율이 떨어져가는 이 그래프들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 문 대통령은 절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밖으로 내색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한 말.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만 청와대에서는 하지만 저는 우리 대중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중민주주의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잔인한 게임이에요. 이게 저는 정치를 절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선출한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꼭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콜로세오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구경하는 듯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욕망이 욕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욕망이 욕망을 통제해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그리고 다수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다수가 표출하고 있는 욕망을 편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보통.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옳은 일을 하려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은 모든 권력자들을 다 똑같이 봐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 이 시각으로 딱 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들이 그러한 심리 상태,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보도들이에요. 뭐 지금 정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그렇게 좋다고 정가 14개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악착같이 뽑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이명박 씨가 그 부자 되세요라는 그 유행어가 있던 시대에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고 장사 잘 되게 해드릴게요.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명박 씨에게 투사를 했고 그 상황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뽑았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계신데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진짜 잔인하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게 그 혼자 책임져야 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천몇백만 분의 일씩의 그 자기 몫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 지어 뒤거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책임 없나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죠. 5년 반 전에 박근혜 6년 전인가요 벌써? 6년 전에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국민들이. 그때 산수 못한다고 얘기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왜 뽑았냐? 왜 뽑았냐? 그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그것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욕망. 그러면 내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취직을 잘할 수 있고 정당한 욕망이에요. 정당부당을 따질 것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교묘히 붙이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저는 지금 와서 뭐 제 이름하고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분이 그때는 몰랐죠. 순 거짓말이야. 모를 수가 없어. 5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5분 얘기해보고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화상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으로 올려 놓고 그 개인도 비극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저기 구치소에 더 잘 돌봐주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분들이 있는 그런 데 계셔야 돼요. 그런데 뽑아놓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태극기 들고 다니는 분들은 의리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몫의 책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베이비 토크 주어 하나 수로 하나밖에 말 못하는 그 언어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간결화법이라고 죽게 세웠던 기자분들은 다 어디 갔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늘 대통령을 자기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봐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더욱더 그런 시각으로 이 정부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 못하고 있다. 오케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오래 안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이미 예견됐던 거죠. 왜냐? 경제 상황이 빨리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견됐다고 봐요. 이거를 뭐 전 정부가 9년 동안 어떻게 해놨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단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지지율이 내려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지지율이 내려가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경제 일자리 이거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경제 성장률 공약을 하시지 말라고요. 그거 다 사기라고요. 불황에 빠져있는 국민 경제를 다시 고도성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느 나라가 가난하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불황을 못 벗어나냐고요. 지금 미국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유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OECD에 그 지금 예상하는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2.8, 2.7 이렇게 돼 있는데 다 1%대예요.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관료, 대통령, 정치인, 경제학자들만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몰라요. 원래 돌팔이라고요. 좀 유식하게 표현해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폴 크루그만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미국 경제학자가 한 말이죠. 현대 경제학은 19세기의 의학과 비슷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뭐 치료를 못한대. 19세기 의학이요. 지금 경제학이라는 것이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과학이 아니고요. 환자가 오면 치료를 못해요. 치료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큰 흐름은 기술 혁신이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컴퓨터, 인공지능. 이거는 산업혁명기에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벌어졌을 때 기계가 노동자들,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일어났던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흡수할 만한 다른 산업들이 빨리 안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고, 거기다가 젊은 층은 굉장히 고학력이잖아요. 이 고학력의 이 젊은 신규 진입자들을 흡수할 만한 정도의 일자리들이 그 숫자보다 훨씬 적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뭐 영국에 있는 세계적 석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제학자분이 책도 엄청 많이 판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모모한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그저께 봤는데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뭐 지금 문정부가 하는 거는 뭐 다 엉터리고 뭐 산업정책이 없는 게 문제래요. 그러면 이제 산업정책을 뭘 키워야 되냐고요. 어느 산업을. 어느 산업을 키우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의사라면. 거기서 끝이에요. 국가가 산업정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대문짝만한 인터뷰로 나와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또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팽개쳐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정부에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싸가지 없다 그럴 거라. 저는 정부에 있지도 않고 정부에 갈 생각도 없고 선거에 나가지도 않고 정치를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혹세무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의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건 못 맞고요. 다른 좋은 것들 이런 게 생기면 좀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북한 변수가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어렵더라고 막 탄핵을 당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딸 탄핵 당하기 전에 탄핵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탄핵 당하기 전에 빨리 북한하고 해가지고 그쪽이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간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변수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만 지금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까지 다 걸려있다 여기에.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북한하고 잘 협의해서 트럼프 대통령 비위도 잘 맞추고. 네? 그 중요하거든요. 힘 있는 분은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정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으면 좋겠어요. 금년 말에.
저는 유시민 장관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제일 멋있어요.